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2021 무한관광 홍보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유채꽃 공원을 구경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무안의 몽탄 노적이라는 왕건의 전설이 살아있는 몽탄 나루에 갔습니다. 시경정은 한호 선생님이 노년을 즐긴 정자로 유명합니다. 영산강을 즐기며 유채꽃을 감상했습니다. 영산강 제2경인 몽탄 노적입니다. 소망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수변 생태공원을 보고 계십니다. 후세에 남겨줄 훌륭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적비가 보이시지요? 시경정에서 동백나무가 활짝 피어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보호수가 몇백 년을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경정에 잠시 걸터앉아 영산강을 바라봤습니다. 시경정에서 바라보는 영산강은 고즈넉하였습니다. 무안의 영산강은 하류로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변 생태공원의 유채꽃을 관람하는 생태관광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후손에 물려주기에 훌륭한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에 벌과 나비들이 꽃을 찾아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봄을 취한 여행객의 마음도 설레게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안 전통시장에도 갔습니다. 무안 양파가 유명한 전통시장이지요. 청년센터 상서시장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흑예실에도 들렸습니다. 양파의 고장 무안 전통시장입니다. 청년센터에 훌륭한 초상화와 그림 작품들, 공예 작품들을 구경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트 미디어실도 구경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잠시의 여행객의 휴식을 맞이했습니다. 무안 청년센터 상서시장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꿈꾸며 청년 상회들이 보고 계십니다. 식당의 모습입니다. 한우 곰탕을 먹으며 맛있는 점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무안을 여행해 보십시오.